네. 원래 클래스 카드 할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의미 제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어 제시도 공부하고 의미 제시도 공부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오케이. 새로비 20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봤어요.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 어디 있니?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 Okay. 그다음.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ank. Where is the restaurant? It's beside the school. Okay,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 뜻은 그 그렇죠. 그 식당은 the restaurant는 where에 is니 됐습니까?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에 위치를 부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restaurant는 그 식당. 이거 몇 개야? 한 개.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몰라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렇다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 restaurant는 그래서 이 문장은 where is it인 거야.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이 세 뜻이 뭐예요?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is를 보고 뭐라 그랬다. 또 얘기할게.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is랑 같이 쓰는 건 it, is.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다, 있다란 뜻이 있죠. 비동사는 이다란 뜻도 뭐 묻지 않는 문장이라면 이다 또는 묻지 않는 문장에는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아니면 있니 둘 중 하나인데 어디 있니야 어디 있니야 됐습니까? 자, 지금은 어떤 물건 하나, 어떤 것 하나의 위치를 묻고 있죠? 만약에 여러 개의 위치를 묻고 싶다. 예를 들어서 my shoes, 신발 어디 갔어? 이런 거 하고 싶다. my shoe는 신발 하나를 얘기하는데 두 개니까 shoes죠? 그러면 내 신발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Where is my shoes? Where are my shoes? 라고 그러죠. Where is my shoes가 아니고 where are my shoes야? My shoes 뜻은 나의 신발들이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것들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어디 있어? 그러면 they is야 they are야. 그래서 여러 개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예요. 됐습니까? 지금은 하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동물은 옆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to.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beside the zoo라는 뜻이죠. 그러면 beside의 뜻이 뭐니까? 뭐뭐의 옆에니까 이렇게 beside the zoo의 뜻은 그 동물원 옆에가 되는 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동물원 뒤에 있으면 그렇죠. behind the zoo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공부했니? 오케이. 그 시험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책이 바뀌었어. 다른 책을 금요일마다 다른 책을 하는 거야. 이 책을 받으면 로그인 할 때 책 두 개 있는 거 중에서 Yes. 일단 로그인 해보세요. 시험 치고 나서 로그인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못했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제 19 안 했나? 19 문장 카드 안 한 거 같네. 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묻고 답하는 것들이네요.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나의 로봇 어디 있지?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랬더니 It's on the box. 오케이, 그다음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그랬더니 It's in the box. 오케이, 그다음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여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robot 뜻은 뭐고? 그렇죠. 나의 로봇, 내 로봇이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디 있어? 한 개의 위치를 묻는 거야? 여러 개의 위치를 묻는 거야? 그래서 where is it? Where is my robot? 아까랑 똑같죠? 오케이. 저 뭐뭐 위에 있으니까 on 됐습니까? 그다음 my ball 뜻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 공이 여러 개 있는데 내 공 여러 개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때는 my ball이 아니고 my balls일 거고. 그러면 내 공 어디 있지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기억하고 있네요. Where are my balls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만약에 로봇 여러 개가 어딘지 모르겠으면 Where are my robots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They are on the bo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럿일 땐 they를 쓴단 말이죠. 오케이. 엄브렐라 쓸 수 있도록 연습했었던 것 같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끝나네요, 집에서.